네. 그림 많이 그려봤어요? 아니요. 쌍봉사의 심신치유 프로그램인 단청 그리기는 청, 적, 황, 백, 흑 다섯 가지 색으로 채색을 하는 건데요. 그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답니다. 편안하게 해봐요, 편안하게. 엄마는 선이 딸내미가 제일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? 정말 가시죠. 태어나줘서 고맙다. 내 뱃속에서 태어나줘서 고맙다. 저 딸내미, 서진이는? 잔소리 해주세요, 그러면. 미치겠네. 사고 없이 해줘서 고맙고. 돈 벌어와서 고맙고. 엄마가 안 키웠는데도 잘 자라줘서 고맙고. 한번 좀. 핸드폰 사줘서 감사합니다. 그렇지. 또. 이제 없어. 이제 없어? 네. 엄마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섭섭함. 애기였을 때는 오히려 되게 잘 놀아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애가 생각을 갖게 되고 성장이 좀 될 때쯤에는 제가 또 아이 귀찮아 말이 많아지니까 애가 물어보는 것도 많고 이제 너 혼자 뭐라도 할 수 있잖아. 너 혼자 알아서 해. 너 왜 자꾸 엄마 시켜.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멀어진 것 같아요 원인은.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서진이의 단청. 뭐든지 적극적인 서진이는 단청 그리기에 푹 빠졌네요. 엄마도 이런 둘만의 추억이 참 좋아 보입니다.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만에 서로를 생각해 보는데요.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적은 소원을 보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.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.